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장0 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 만드느냐 선한 일 복음을 위해 살려 그러고.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성행하게 한다. 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그의 만드신 바라. 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바라. 상당히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3장을 읽고 한 것도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주셨죠. 에, 이 말씀 들을 적에 저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가 편집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면 아무 의가 없어요. 저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그걸 약간 편집해보세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은 하나님 만나서 이상하게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말씀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잘 못했죠. 저 믿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았는데요. 이게 말씀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한 세계, 또 나의 존재, 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굉장한 것을 제게요 깨달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막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응답이 한데 그게 이상하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믿음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말씀과 기도가 단순하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도 안고 편집을 했지요.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올인을 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과 나와 관계는요, 너무 사실적으로 가깝고, 지금도 저는 제일 하루 중에서 제일로 내가 마음,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뭐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자꾸 살피고, 내가 또 바른 길을 가느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미션을 주고, 이 말씀 속에 전부다 들었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또한 5개월 되니까 이상하죠. 아니, 내가, 내가 생각하게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도 다 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면 나는 뭐냐? 아, 이 말이 맞구나.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주의 종들은 전부다. 한 시대 쓰는 종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도 역사를 다 하는 것이죠. 와. 이때 저또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맞느냐? 내게 또 사실이냐? 이것도 한 10개월 정도 하니까요. 확실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저는,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머리 쓸 것도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다 역할하구나. 그러면서 결론이 갈라디아이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저가 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야, 이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것도 굉장하죠. 그리고 그게 대해서도 편집을 했죠. 뭐 확실한 거 있죠. 오산 목회하면서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목회를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안녕했소. 그니게 그러니까 어때보면 제가 뭐 불신앙이 안 들고 시험이 안 들고 늘 웃고 다니고 이게 뭐 때문에 온줄압니까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사실화 될 때까지 편집하고 진행하다 그래요. 이게, 이게 정말 저는요, 이강대상에 서기 때문에 강대상 강대성에서는요 정인의 자리입니다. 뭐 주석 보고 막 엮어 가지고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계속 듣다 보 말씀이 엉켜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내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를요, 일주일에 제가 막한열몇 번씩 듣습니다. 이번에는또더 감사한 것은 바닷가를 좀 이렇게 거닐면서 걷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팔순이라고, 뭐 잔치도 해주고, 또 우리 애들이 말이지, 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 그동안 시 못했다고 강릉에다가 좀 이렇게 좋은 호텔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바닷가인데, 바닷가를 계속 걷는데, 바닷가를 걸으면서요한 시간짜리 메시지를 세개 들었어요, 세 개. 지난주에 메시지를 또 듣고, 또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요. 뭐, 송청이가 소름 돋요 나는 어디 갔다 놔도, 말씀과 기도 속에.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사실을 누리면서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내원자 누리기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누리기로 말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만드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에베스 <laughs>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laughs> 우리가 교회거든요. 지금 예배 보는 이건 예배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어마어마하지요. 물론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높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엉켜있는 우리들이 볼게 있어요 지금요 만물이 지금요 만물입니다 만물이 누가 통치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통치, 건세, 주권 능력입니다. 통치, 건세, 주권 능력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건세 자본자, 자지우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마물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 마물이 뭐 대통령이 뭐 자지우지하고. 저뭐시진핑이가 자주 오지 하고말이야또김정일이 막, 그렇고. 이거 참, 우리는 여기에 줄려있잖아요. 우리가 또 여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저김정일이 어떡하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가 믿는지 압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땅의 모든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뭐, 하나님 만나보니까, 뭐 이런 것도 별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옷가 같이 갈아입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벌써 또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막, 우리는 막 줄리가 있단 말이야. 그 이런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만한 여러분이 높은 존재인지. 그래서 이걸 갖다 영적 서밋이 아니고 세상 서밋입니다. 세상에서 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뭐 세상 서밋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말이야. 건세 잡아보려고 말이야. 뭐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장악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옷가 같이 낡아집니다. 종국인 하나는 없이 의 분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라 보이잖아요. 이 만물을 좌지하고 만물 위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합니다. 그냥 여러분 듣겠죠. 또, 만물을 누구, 그리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 <laughs> 만물이 누구 아래? 그리도발 아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리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라. 이런 것들이, 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그 인간들의 생사를 갖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스 1장 22절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보좌고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자주 우지하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빼서 막 덜덜 뚫고 있단 말이야. 또이거 재고인 줄 알고 여기에다 자꾸 뭘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 살라고 그러고 한 번, 한판벌리라고 지금. 이젠 뭐다 이게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무리는 그래도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발 아래 임만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 우리 성도 구원받은 자 물이 속에서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그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산다, 복 받는다, 다른 동기까지만 돼요. 이 동기를 가지면 이런 게안 보인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보여주신, 개시해줘야 됩니다. 다른 생각까지면 이거못 봅니다. 이건. 저는 처음부터요, 말씀 속으로 올인해 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시하는 걸 깨닫고, 믿고 도전하니까 막, 이 세상에 막 대박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만큼 우리 그리도의 몸인 우리들이 높으냐, 굉장합니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참 높지요. 우리가 만물 위에, 뭐, 에베스스 1장 22절이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참, 주인어식까지 보시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 만물은, 소유주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주인어식까지 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대단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 너로 말면 천하 만민이, 아니, 내 가정만 아니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 뭔지 압니까?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생육 본선 땅에 축복을 쏟아줘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만물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또 만물 안에 있습니다. 만물 안에 있잖아요. 22장에 보면 또 그려져 있잖아요.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삼으셨느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 안에, 우리는요, 만물 안에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면 어디 가 있습니까? 우리 현주선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늘 나라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 둔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도 있고 이런 것 위에도 있고 우리는 이 만물 안에 있습니다. 왜왜 왜 만물 안에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게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어. 참, 이런 말씀 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일장 우리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3절이죠. 그게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니까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완전히 허감이 덮여서 허감이 충만한 이 땅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 그것이 에베스 1장 23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소리를 듣는 사 말고 자꾸 들어봐요. 진짜 들어봐요. 성령께서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벌써 바뀐다니까요. 이런 것을 못 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썸이 좀 되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말이야. 자꾸 뭐 사람 엮어가고 말이지. 또 우습게도 말이야. 또 패그리하고 말이야. 그래 하는 거,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에베소 1장 17절에 정말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아십니까?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이런 게 보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육계 맨날, 우리 여기 사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것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왜 억울하잖아요. 인생 길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뒤집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종국에 없어질 거야. 옷과 같이 날가질 거야. 우리는 영존 세계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영적섬이십니다. 이걸 영적섬이십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우리보다 높은 건 없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드시는데, 이 넓, 넓이가 얼마입니까 정말로 그리도의 몸인, 이 그리도의 몸인 우리가 이 넓이를, 복음 속에서 얼마나 넓이 갑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스서 3장 8절에 있죠.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습니다 모든 성도중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에 주신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갖다 이방인, 이방인 알죠? 여러분, 이방인 알죠?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2, 3, 7, 그리고 오천 미종족 이걸 말합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살리할, 여러분이 터치해야 될 세계입니다. 세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내게 너를 통해서 이이삼칠 모든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우리만큼, 참 넓어져요, 사람이. 제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 계속 보니까요, 이건 뭐 세상이 뭐별 것도 아니야. 저 대우, 저통에 물발로 하나 밤밖에안 된다. 종부 없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커지 뿐인 거예요. 째째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이방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말이지 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고 말이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게 저주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엮고 있어요.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 또 하나님 떠나는에게 사단에게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제 지옥 가고 말이지옥 같은 인생을 하다가. 그데 그러면서 나중에 종교인 자식들도 다 가기는 이게요 무서워요. 신앙생활이 단순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어디까지냐? 전 세계로 얼마나 늘습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굉장한 우리 존재가요. 터치할전 세계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1절에 12절 참 보면요, 2장 11절 12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은약이 없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라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은약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네가 놔두면 되겠나 이가? 이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있냐 전세계짝깔려있다 네가 발을 디딜 세계가 얼마나 넓은 줄 아느냐 한 번에 깔짝깔짝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동북계 왔다 가면요, 동북계는 전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요. 교회 세우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에서 또미올리스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 사람 돈 문제 아니다. 절대 돈 문제 아니다.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허감이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너희 교회에서는 아홉 시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라. 성교사를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생기면서요. 237에요. 옛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넓이가 끝이 없어요. 온 땅에. 그래서 네가 이 복음 받았으면 너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 살리는다. 그래서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펼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꾼이라. 에베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하나님이 아 바울을 갖다 일꾼을 부르다니까요. 3장 7절에, 이러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복음을 이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아멘. 보십 보시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수님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짓 다른 이 바울을 꺾어가지고, 복음 결론 나게 하고, 이 사람에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죠.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선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런 잔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이. 우리도 바울같이 복음 만났잖아요. 또 복음 전하라고 벌써 미션을 줬잖아요. 네 동네만 하지 말고, 너 안양만 하지 말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었냐네 이웃은 복음을시고 나를 일꾼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꾼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에베소 3장, 그게 10, 10절이죠. 세상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무리들이 형성된 교회, 진짜 예수는 그렇다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뭉친 교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교회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일꾼이요. 그리도의 몸이요. 이런 사람이 엉켜가지고 이제 한 시대 살리는 교회, 안디옥교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엮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시하게 내 지역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이 넓이가 세계 전 세계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 미안하지요. 김동호 목사가 뭐가 잘나가지고, 뭐가 대단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에 대해서 신학생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느냐? 사실은 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예, 대단했지요. 성령의 바람도 일으키고 대단했습니다. 막막 막 몰려들었잖아요. 복 받으라, 병 고침 받으라,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몰려들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이거 아니다. 성경이 밝힌 말이죠. 계속 성경을 보니까 개시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또 달라졌어요. 아,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예수님이 그리도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시대 살리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 아니면 뒤집을 수 없어요. 막 사람들 많이 모으면 됩니까? No! 우리 한국계는 막, 대형교회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우리도 대형교회 만들자. NO! 대형교회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막 글도 모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숨못교회 대단하잖아요. 안 되겠다. 왜? 지금 막 비대면을 하니까 막 성도 뚝뚝뚜떨어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장 이용 목사는 뭐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 1 0개는 나눠야 되겠다. 창피하죠. 왜? 그런 교회 성도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분당에도 요 교회 하나 한만 교회 되는데 백 교회를 좀딱 했어요. 왜?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내가 참큰 실수를 했다. 내가 교회를 크게 안 지었는데 교회 크게 짓고 보니까 지금 이럴 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십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만이 시대 살리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요딱 복음을 하나 되했어요 원내에서 되있어요이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감히 어떻게 이래된 교회에 사타이 틈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으로 또르또 뭉쳐있는데 다른 인 짓을 못합니다. 다 밀려나가고 꺾이 부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목께들 믿습니다. 나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구절에 보면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그리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거는요 창조의 경륜이죠 목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에 콘솔 기록지요. 에베소 3장 11절입니까? 이거는 예정돼 있어요. 이거는 벌써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북계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된 교인들 믿습니다. 당신이 7천살 가지고 2,37 나라 5천 정도 종족 전문을 가지고 파워들어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정된 교인 줄 믿습니다. 나 그거 믿었죠, 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미션을 주었거든. 맞다. 지금 교회 세울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으나. 지금 세계는 한 동네입니다. 정치가 뜨면 정치에 다 파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 트기도할 하나님, 미래 7천이 애들 통해서 목사, 이 애들 성교사, 이 애들에게 정치가 각 분야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 메시지 들어보면 돼요. 교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 저게 어떤 교회냐. 우린 주로 이런 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 벌써.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3절에 3장 13절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는 십삼 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 너희의 영광이니 할렐루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이 너희 영광이니라. 환난을 누리는 거지요. 이 무적한 대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 저도 이 목사지요. 대학 사연은. 초창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기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동북계는 무적한데입니다. 무적한데. 이 동북계가 앞으로 움직일지에요. 막, 세계가 떠들어갈 거라고. 무적한데 하십니까?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한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 그때 하다가 사단에 조종받는 인간들 넣어가지고, 교회를 혼란받들이고, 엉뚱지게하고 그것도 사단입니다.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도 저벽에 그랬어요.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100명의 장로가 있는데,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제한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불평, 불만한 성도 없었어요. 내 기회는 안 들렸어요. 또 여러분 기회도 안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있으면 교회 망칩니다. 목사에 의해서 씩씩 말이냐, 불평이나 하고, 교회, 피,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목사입니까? 사단의 종이지.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말 들어보면 말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에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이 방으로 죽어갈지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 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전 이방인을 살리기 한 우리에게 넓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뭡니까? 길이. 아주 길이죠. 우리에게 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정말 너무 엄청난 길이가 있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에베소스 3장 8절에 모든 이방, 또 실질적으로 이제 오천 종족,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요. 에베소스 4장입니다. 에베소스 4장. 17절에 19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창세기 3장을 엮어 가는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주는데 지금 이방이 지금 이런 짓거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지금 이 인간들은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앱에서 사장, 그게 본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이전에 살았던 구습. 구습 알죠?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기에. 아담의 우선으로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제 가운데서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살았잖아요. 이구습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이사람이름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문화라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7절이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전, 어, 여. 이 막이 이게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완전 이게 예수민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머리 쓰고 다른 걸 생각하면 그게 사탕이 틈터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이 아주 맞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목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보험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보험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돈 모아 갑니까? 장세기 1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전부 다스리라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동국계가 요 7천 세계를 돈다 보자인 줄 믿습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칠천사에 합니까난 확실하거든요. 또 주님을 저렇게 키웠어요. 오산에다 땅 20평백 살지게, 근세는 무섭게 있겠습니다. 땅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제주도 말이 은행이 넘어가는데 말이야. 어떻게 교회가 은행을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다 믿음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쨔쨔하게 돈몇번 그거 얻었으려고 사람을 얽어가지고 참 치사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압니까? 길이. 지금 2,000종, 5,000종족에도 문화가 지금 완전 판을 치고 있어요. 흑암 문화가. 안, 안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2 3 0 k 나라가이5천 종족까지도 다 지금 이 더러운 병든 문화, 세상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화 때문에 애들 다 떠내려 갑니다. 지금 사람들 여기 다 떠내려 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게 들어와요. 이 사람이 완전히 게임이 중독이 되었어요. 완전 중독됐어요. 세상에 부인이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게 하면 젖어들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러면 태어났다가 이 부부관계도 안 되고 자식도 잘못 키우고 자식에게 그걸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종이를 가지고 폐지를 가지고 이런 박스를 가지고 서술을 만지다 보니까, 아, 그게 말이지, 지금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치버 보는 거예요. 그게 미치면서 게임 중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유튜브 보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게 요 달콤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뭐 바로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동북계 메시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어떤 동북계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게 만다 했는데 아 보니까 뭐 우리 수여 예배 나도 나와 있고 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그런 문화 속에 여가지고 정화시키고 믿습니다. 다참 복음을 내 가지고 정화시키는 줄믿 있습니다. 그거 다참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에베소 1장 8절이죠. 아,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8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말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빛,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지만 뭐 타락된 인간이 늘 슬픔을 있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으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빛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빛인 거예요. 아니, 뭐 고참이 찾아가지고 김 선생님 참 신기하네요. 늘 술에 떡이 되리만은 요사이는술다 끊고. 제때 직장 나오고 일하는데요. 정말 나는 놀랬다고김 선생이 믿는 예수는 참 좋은가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하고 영행하서 천주교인데 김 선생이 믿는 예수 믿겠다고 전환했어요. 또또 상무가 불렀어요. 아이김 선생 참 신기해. 그렇게 술로 숫득을 치는 사람이. 술다 끊고 일을 얼마 나 된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일 잘한대. 그러면서 중요한 일다 맡기요. 그게 뭔지 압니까? 왕따된 주제에 내가 예수 좋아, 예수 믿어봐. 이말안 했다니까요.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통해서 빛이 할렐루야. 힘이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이 빛입니다. 가정에. 가정의 빛일지 가정의 어두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회사의 모든 허감을 다 물러갑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이런 쪽에 자꾸 수종되는 사람은요, 이제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무서워요, 사람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야, 참 대단한 거다. 자, 우리는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무슨 말 해놨어요? 그런 말씀했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사실은 우리가 만 가지가 주의 은혜로 살잖아요. 네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이야 이거 알아봐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빛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끝으로, 하나님을 엮어가는 인생이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뺏기면 됩니까? 네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바이브를 통해서 늘 체크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할게 뭐냐? 말씀이 비춰줍니다 야, 네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엮어가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왜? 보면 걸리거든 자기 마음이 걸리거든 그냥 안 봅니다 큰일 나지요 나중에 어떤 결론이 옵니까? 지금 이 문화입니까? 그래서 네가 빛의 자녀라면 이런 어두운 문화 때문에 세상이 떠내려가지고 있잖아 온 세상을 다 파고들어가려 했잖아 이제 네가 빛의 자녀 같으면 빛의 문화를 살아라 알렐루야 빛의 문화입니다 우리 목사님 특히 찬양하는 우리 목사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우리 랩넌드 데이 참 잘합니다 정말 이번에도 랩드 데이 할 때예요 다 아, 마음도 안고 막 찬양하고 애들도 많이 오고요 난리 났어요 참 잘해요 그래서 내 그런 말했어요. 찬양 참 좋다. 그보다도 좋은 어없다 그러나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우리 좋은 복음 가지고도 우리는 문화가 없지 않았냐? 특히 애들이 이 세상 문화에 막 휩쓸리지 않았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이런 문화에 휩쓸리냐? 그러지 말고. 우리, 랩몬트의 할지게 빛의 문화. 다시 말하자면,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꽁트도 하고. 애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담고이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이문화의문화의 문화의 흐름을 줄수 있도록 해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북계는 7천 다 어른도요, 전문인이 다 와있어요. 아무나 와있어요. 이걸 마음 합하면요, 우리 동북계는 이런 것을 대항할수 있는 빛의 문화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 가서, 목사님, 돈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재정부 이야기 할 테니까, 진짜 한번 해봐라. 그런데 뭘게 하는지 아니까 목사님, 애들만 아닙니다. 어른이 개입돼야만 이게 문화가 형성된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와서 예배만 보고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납니다. 에베소 5장 5장 18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도를 경애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펼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이런 삶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뭐, 주님 엮어가면 뭐, 이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이 이런 문화가, 이런 세상 것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니까, 특별히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는요. 정말로 우리는요. 이 깊이가 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리도의 몸 대신 우리들이요. 이 깊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깊이는 또 뭐냐. 이게. 예.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일로 깊이 뿌리내리가 있는 게 뭡니까 허감의 세력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완전히 지금 세상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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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진는 혈과육이랍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경쟁하고 난리합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정사 건세가. 근세, 주권, 통치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굉장히 발버둥 칩니다 대통령 한번 대해보려고 장관 한번 대해보려고 국회 한 대해보려고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갖다 그렇게 종용하고 인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두움의 세상주관자입니다 이후에 어두움의 세상주관자입니다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못하죠. 이후에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하나님 또는 인간들은 전부 뭐 사단이 자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 이 마귀가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이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지금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삼단체 뭐 같은 데는 뭐 다단, 삼단체 같은 데는 뭐 지금 굉장히 파고들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완전히가 마귀가 자기 새끼들 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너무 깊어요. 손댈 수 없는데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전쟁을 하라고,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3절에 17입니다. 6장 13절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중요하죠.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혼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할사를멸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쟁해야 돼. 이 사단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군사가 무장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가져왔으면, 온통 생각하고 말이야 뭐, 자기 이기나 챙기고 말이지 교회와 아지말이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던 사람은 이 소리, 무슨 소리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 겁니다. 여러분 전쟁마당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도 전쟁입니다. 이놈이 너무 깊숙이 지금 회사에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건 우리 전쟁이 됩니까? 무장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에베스 6장 18절에 뭐라 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깨어서 무장한 사람이 1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전하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봐요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됩니까? 막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넘기가운데가 있는데. 천사가 동원되어 있는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가참 멋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홉 시기도 뭔지 압니까?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볼지인지 아니면 가볼지인요 백신 맞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순회입니다.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동국계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현장을 놓 기도합니다. 저 안산 다민족의 그허암의 시력이 다 꺾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순회할 또 제주도를 위해서지역지옥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요 보통이라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어제도요. 제가 토요일 아닙니까? 추위를 준비하는데 가서 기도하는데요.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말이까 우리 남전대원들이 또 우리 산업선교회원들이 또 우리 DSCS 교장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린이집의 원장을 위해서 해서 선생들 님다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토요일 날 그래 하고 있어요.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들 다 나왔어. 우리 교육자들 마음을 합해서 평신도들 리 기도 하고 있는데 또하요일 날은 말이야. 우리 여전도에서 말이지 마음 담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구역장들과 건차들과 또 지역장들과 교구 맡은 분들이 막 같이 마음을 나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너희끼리 해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동국계회가 어떤 길을 가는데 지금. 두고보세요. 안 그래도 어저께 목요일날 우리 랩넌트를 갔는데 우리 초등부학생들 갔는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전날은 분명히 보고만 안 된다 했는데 벌써 마음을 열어놓고 보고받겠다고. 이거요.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벌써 이 보고 말고 현장을 알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말이야.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이서 주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은혜 주십니다. 내가 어떤 짓안 하는데, 내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피록 연약하지만은, 제가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도 나갔다니까요. 성령이 막 강하게 끓으니까 막 전도가 가보니까 막, 현장이 개판이고, 막 귀신 돌려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 전도에 막 가서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말이에요. 막 힘을 주는 거죠. 초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초신자 아니에요. 벌써 주님께서 나를 갖다 계획하시고 끌어 당겨가지고 당신이 일하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강한,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30년, 금년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 니만, 니만 마무리할 거냐? 너희 성도들 그냥 둘 것이냐? 30년 동안의 강단을 통해서 복음 들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서 같이 원세품 올인하고, 진짜 복음 누리고, 정인의 자리 서기를 했으면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정말 그리도의 몸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가 또 넓이가 길이가 깊이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엮어가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역사에 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